어떻게든 깨져. 그게 만약에 살아서 깨지지 않으면 하나가 죽어도 죽어. 굳이 다 따지자면 너무 기니까. 상담원 인형궁이 와서 하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인생이 정말 진짜 막 꼬여가지고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신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승승장구 하는 일도 잘 되고 참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는 이후에 뭔가가 자꾸 꼬이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다가 아이를 하나 놓고 나니까 더 꼬여.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럼 헤어져야 돼요. 그죠? 네. 점점 안 좋아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찾아서, 내 인생 찾아서. 이렇게 살면 내 자식까지 이렇게 힘들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시켜가지고 그냥 헤어지잖아. 그죠? 네. 그럼 이게 같이 살게 되면은 정말 인생이 정말 꼬여버리고 돈도 나가고 막 그런 궁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쵸. 지금은 그래도 쉽게 이제 옛날처럼 막 그 사주나 이런 걸 다 안 넣고도 궁합을 볼 수 있는 게 육합, 삼합 이런 게 있어요. 네. 뭐 이런 걸 보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서 네. 나는 뭐 이런 무당집 가고 싶지 않어.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어. 그러면 그렇게 띠궁합으로 봐가지고라도 가야지. 그럼 선생님이 봤을 때 진짜로 이 띠랑 이 띠만큼은 절대 안 돼 하는 궁합도 있나요? 있어요. 어떤 띠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부터 얘기해. 네네네. 제일 좋은 궁합은 네. 남자 말띠와 여자 개띠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남자 용띠와 여자 쥐띠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거꾸로 거꾸로 뒤집었을 때 남자가 쥐띠든 여자가 쥐띠든 쥐띠와 말띠 절대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네. 어떻게든 깨져. 그게 만약에 살아서 깨지지 않으면 하나가 죽어도 죽어. 어떻게든 찢어져. 그리고 물론 좋게 찢어지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네. 뭐 쿨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직한 네. 말로. 근데 어떻게든 상처를 내서 갈라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띠들이 대략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다 따지자면 너무 기니까 상담원 인형궁이 와서 하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인생 자체가 꼬여버리는 사람들은 전생에 뭐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건지. 그건 또 그러면 전생로까지 가자면은 오늘 밤새도록 설명을 해도 몰라. 근데 전생이라는 건 우리가 부부가 서로 왼수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궁합의 차이다. 네, 저는 궁합의 차이라고도 보고 그리고 은인끼리 만나서 저는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성이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사죄하라고 서로 붙여놨더니 서로 또 싸우고 또 어떤 상처를 만들잖아. 그렇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혼한 사람 중에서 재혼을 하면은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게 팔자 고친다 그러죠? 네. 그렇죠. 팔자 고쳐. 옛날 어른들 네. 말이 팔자 고친다 그러죠? 네. 사주는 못 고쳐도 팔자는 고쳐요. 사주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고치는 거고. 그렇죠. 팔자는 내가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팔자 고친다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분명 있어요. 많아요. 재혼할 때는 이상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와서 궁합을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보셨으면 선생님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많이 잘 보신다고 자신 있으신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재혼을 원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원하는 우리 돌싱분들은 우리 하백신당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는 걸로.